1980년 5월 18일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무차별 폭행과 연행이 시작됐습니다. 5월 21일 23시 15분 505 보안부대를 통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실탄을 장전하고 유사시 발포 명령을 하달하라는 내용입니다. 계엄사령부가 자위권을 발동한 것은 21일 16시 30분. 그 17시간 전에 사실상 발포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11공수여단 지대장이던 신동국 씨도 실탄을 장전한 채 도청 앞에 출동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실탄이 나오고 또 이미 그 지역 대장 인솔화 해서 나가면은 이미 안에서 사익을 해야 한다. 공감대가 형성된 거였어요. 신동국 씨와 부하들은 도청 앞 수협 건물에 올라가 발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발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발포에 관한 이렇게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묵시적인 합의라고 할까? 21일 낮 1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실탄을 한 발을 공포로 쐈습니다. 그 한 발로 인해서 하사관들하고 사병들하고 전체가 이것이 하나의 사격 명령인 걸로 생각하고 사격 명령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산발적으로 사격을 한 겁니다. 그때는 무차별 망한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조준을 한 거예요. 조준 사격을 한 거예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발포였다는 것입니다. 이날 발포로 최소 35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도청 앞에서 사망한 분들의 시신은 대부분 시민들이 수습했습니다. 21일 오후, 계엄군의 발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군이 등장한 겁니다. 이날 계엄군은 연행한 시민들을 끌고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강길조 씨는 광주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4분의 3톤 그 탑차, 거기다가 엮어갖고 실었는데 묶은 데다가 세워버리니까 이제 거기다가 체류탄 가스를 쏘아보니까 난리가 남은 거예요. 막 코피가 나고 저 오줌들을 막 싸고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바로 죽어버린 거 있냐. 짓밟히고 사람들이 발버둥 치니까 교도소에 나와서 보니까 각 차마다 두세 명씩 죽어갖고 나와 있더라고. 당시 계엄군이던 김철민 씨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분들 이제 빵하고 물하고 물 같은 걸 먹을 걸 준비해 주려고 일어나서 백을 봤는데 끝까지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9명이 죽어 있었어요. 김철민 씨는 시신을 교도소 담장 아래 안매장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임하사 이제 상사들이 아니면 야 이병자 아니면 너희도 부창 그런 거 나와라 그거 나와라 왜 그런 거 했더니 아까 그 시체들을 우리가 버리더라고 염하듯이 싸가는 거죠. 염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야 너희들 복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부창들이야지 누구 졸비시키냐 이제 흔한 일이니까 이제 바로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끌고 한 사람 뒤에서 밀고 두 부씩을 실었어요. 그 교도소 길단끌로 해가지고 그게 실고 갔더니 저기 뭐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미 파고 있는 예, 파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니까 세 부짜리 하나 하고 나머지 두 명이 제가 빠진 9명을 묻었어요. 광주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다음 어떤 친구는 네 집이 어디야 하니까 양동구입니다 그러더라고. 양동이면 양동이고 구도면 구도이고 딱 구분되어 있는데 양동구라고 얘기해요. 주소도 제대로 못 된다고 이제 또 그럼 또 찍어서 맞으니까 그냥 입술을 깨물었던가 막 피가 엄청 많이 나와 죽더만요. 또 어떤 친구는
나도 해병대 출신이다 하면서 죽이려면 죽여봐라 하고 달라드니까 또 오냐 죽여주마고 몇 사람이 개머리판으로 죽여보니까 그대로 죽어보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교도소에서는 날마다 몇 사람씩 죽어가요. 계엄군은 교도소 앞에서 시위를 하던 시민들도 사살했습니다. 아, 저는 그 30수여단 11대대 사직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 유병소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쏘고 이제 저쪽 12대대 초소에도 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차가 이제 제압이 되고 이제 대대장이 저한테 가서 확인해서 뭐 죽었으면 가까운 곳에 적당한 곳에 묻어줘라 해서 가서 보니까 3명이 다 사망을 했어요. 신순영 씨는 시신을 교도소 관사옆 참호 부근에 묻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데도 아무 데나 파고 그냥 묻었죠. 집중적으로 이제 이쪽으로가 이제 많이 묻혔는데 하여튼 저 시신 발굴하면서 8구뿐이 발굴을 못했다고 그래요. 8구 이상이었죠. 아, 근데 제가 보기로는 하여튼 적게 보면 30명. 30명? 예. 네. 많이 보면 한 40명은 여기서 사살됐지 않겠느냐. 군의 기록에 따르면 광주교도소 안팎에서 사망한 시민은 28명. 그 가운데 발굴된 시신은 11구뿐입니다. 나머지 17구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밖으로 언덕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됐어요.